아이폰만 금지한 건 아니죠. 해외 브랜드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뭐 태블릿 PC 등 PC 모두 다 쓰지 못하게 이것도 범위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수출을 하는 그 파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애플 때리기다. 2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한 얘기가 엊그제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들어오고 있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일부 소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찌 보면 공산당원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공기업까지도 확대된다라는 게 어제 약간 썰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과연 중국이 왜 지금 시점에서 화웨이의 신제품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는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에 왔다 간 그 이후 시점에 애플을 이렇게 좀 때리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 아까 뭐 주의심 얘기도 해주셨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애플을 때리면은 미국의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서로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규제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라는 테이블을 열기로 했는데 여기 테이블에 올릴 만한 재료가 중국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진핑이 3기를 확정 지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이 되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타이버 고수의 말에 하나 더 얹으려고 네. 합니다. 애플폰 사용 중지는 뭐 G20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일본 시장이 좋고 중국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부분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채권을 매각해야 됩니다. 국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미국 채권을 사달라고 했는데 중국 일본은 사주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중국은 지난 6월, 7월, 8월 국무, 재무, 상무까지 중국을 다 방문했거든요. 이유는 미국 채권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쵸. 중국에서 사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사주지 않는다. 이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관계에서 폰을 쓰지 말아라. 요소수 안 팔겠다. 뭐 이런 내용들의 충격력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11월에 그 APEC 회의가 있죠.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아마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서 어느 정도 화해 무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상황. 왜냐하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죠. 대선도 있고요. 경기 부양도 시켜야 되고 네. 중국도 지금 위험 수준에서의 어떤 부양 단계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고난의 시절은 9월과 10월 요 즈음에서의 흐름이 시장이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시기만 지나고 나면 10월부터는 좋아지는 형태로의 해빙 무드가 나타난 시기로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 구간을 잘 버텨나가자. 이런 내용으로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탑5의 전체 주제는 참고 견디잖아요. 근데 여기서 견디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저는 뭐 전혀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뭐 일단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과 의견이 비슷하지만 뭐 뜬금없이 러시아의 경우로 가져보면 러시아가 정말 병력이 부족해서 징집을 한번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징집을 위한 거이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부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협상의 지렛대로도 쓰겠지만 네. 한번 아이폰을 끝까지 쓰는 그런 불순분자가 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계속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립으로 갈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그러면 시총 20%를 날릴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쵸. 중국의 입장에서도 고용 몇몇 명을 날리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더 경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를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이슈라고 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떤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농담 하나만 자, 해주십시오. 분위기를 띄워주십시오. 큐! 중국 인민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당 정부가 공무원부터 쓰지 말라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잔정부 시위 날 것 같은데요. 아이폰 사용을 자유화하라. 네, 농담입니다. 중국 내 세컨폰 열풍이 불 거라고. 그래서 출근할 생각했어요. 때는 네, 화이폰 가져가고 집에서는 아이폰 쓸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네, 농담. 당연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나라의 호재로도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세컨폰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네. 다 따블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 그 관련한 부품 기업들에게 신수요가 나오는 거죠. 좋다. 네. 오 이런 또 긍정적인 지금 저의 개그를 너무 다큐로 받으셔가지고 저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아 근데 희망의 로로 돌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보통 저희... 세컨폰은 네. 은밀한 다른 행동을 할 때 두 개의 폰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세컨폰으로 하고 네. 그 출근할 때는 화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폰 쓰고 싶은데 사진 나오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이폰 매출이 근데 결국에는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도 그렇고 뭐 해외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국내에도 애플 관련한 부품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사이도 네. 애플 관련한 그 미국 기업들도 주가가 좀 크게 빠졌어요. 그럼요. 네, 애플도 온 밤사이에도 많이 주가 빠졌으니까 빠졌어요. 확실히 이 이슈가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참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얄미운 게 네. 잔칫날 앞두고 지금 이렇게 재를 뿌린 거잖아요. 아이폰 15 9월 12일인가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거 네. 앞두고 딱 이렇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는 정말 작정하고 잔칫날에 내가 재 뿌리겠다라는 심정인 것 같고 애플을 겨냥한 것 같으세요? 뭐 미국도 겨냥했지만 애플 너네 혼나봐라. 네, 동시에 겨냥한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을 지렛대 삼아서 사실 미국 정부의 불편한 거를 드러낸 거고 맞고 네.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참 이 신제품 공개 앞두고 악재가 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는 너무 설왕설래가 많아서 다만 뭐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천만 대 정도는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전망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아이폰 이번 15이 3개 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고 있는 아이폰에 어떤 일시대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폰에 대한 어떤 굳건한 어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악재가 터졌으니까 아이폰 15이 정말로 혁신적이에요. 아이폰 네. 15 사실 저는 안 살 수 없게 만들어야 기다리고 이미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만들었죠. 예. 이미 그러니까. 다 만들었는데 더 혁신은 뭐 할 수 없고 그냥 가격만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할인 프로모션 이런 거 좀 그렇죠.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들이 한 2년 전에 네. 딱 요맘때 이제 폰을 해달라고 해서 둘 다 아이폰을 아이폰. 저는 삼성폰을 쓰지만 네네. 애들은 이제 아이폰을 씁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가격을 봤더니 와 비싸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 근데 요즘 친구들 2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요새는 그 아이폰이든 뭐 어쨌든 스마트폰 네. 바꾸는 주기가 워낙에 길어졌는데 애들이 좀 머리를 써서 이거를 되팔면 얼마이고 새 폰을 사면 얼마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죠. 얼마밖에 안 된다 예. 이 논리로 접근하더라고요. 아, 저는 막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요? 무조건 바꿉니다. 아, 그거 막 옮기기도 귀찮고 보상 할텐데.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폰은 무조건 바꾸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아이폰 말씀해 주시죠. 중국과 네. 방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도 있고 그런 네. 걸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예. 좋은 매장 좀 추천해 주십시오. 지금 아, 그거는 끝나고 나서 두 분 이야기하시고요. 아이폰 금지 중국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 우려는 됩니다. 20%의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국인들이 몰라 세컨폰으로 아이폰을 쓰고 뭐 화이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 우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뭔가 어부지리로 받아 볼 법한 그런 수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테이버 고수가 얘기했었던 그런 그림도 괜찮고요. 뭔가 어부지리를 우리가 받을 만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다른 새 시장을 많이 뚫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휴대폰 부품주들이 전장 쪽으로 뚫어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시장에서 뭔가 치열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뚫리는 시장에서는 아직 뭐 부품 수급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더 좋은 제품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IT 부품에서 전장 부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